안녕하세요. 열심 게임의 이박사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한글 패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북미판 발더스 게이트 3를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을 지금 스토어에서 방금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동안 스팀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고 한글 패치, 유저 패치를 다운받아 갖고 설치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했는데 북미판에 지금 패치 5가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를 보고 바로 지금 플스 스토어에서 북미판 발더스 게이트 3를 구매해서 설치를 방금 막 마쳤습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한글이 나오는지 봅시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될 이유가 없잖아. 이거 패치 5가 적용이 됐는데 한글이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온다. 아, 그동안 그 유저 패치를 스팀에서 하려고 막 난리를 떨었던 걸 보면 매일 막 5%, 10% 지금 패치 될 때마다 계속 다운로드 다시 받고 또 패치, 저거 뭐야, 새로운 패치 나오면 그거에 또 대응하는 한글 패치 다운받고 이런 삽질을 하면서 끝까지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저들이 만든 한글 패치가 약 73%인가? 거기까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100% 한글 패치가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까지 다 한글 패치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한글 패치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이제 더 이상, PC판 발더스 게이트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나는 이거 옵션 들어가가지고 무슨 그 언어를 바꿔줘야 될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바로 되네요. 와, 이런 날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야, 이건 뭐냐, 이거 다잘 됐네, 이거. 한글 패치 퀄리티는 이제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5판 발더스 게이트 켰는데 그냥 이렇게 한글로 나온다는 거 자체가 감동이다. 어? 와, 미쳤네. 와, 미쳤다. 너무 잘된것 같은데요, 느낌이? 수려한 용모와 긴 수명을 지닌 엘프는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빛은 물론 어둠의 세계. 아니! 아,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한글 패치 그동안 힘써주신, 그, 유저 패치 만들어주신 그, 분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라리안 소프트! 지금 패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한글 패치까지 예상치 못하게 뜸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준 거. 물론 전부터 해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왠지 플스 버전으로 다시 해보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또 플레이를 하면은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된다는 거. 북미판 발더스 게이트 3를 지금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아무런 특정한 뭐 패치라든지 적용하는 거뭐 복잡한 거 심지어 플스 5의 옵션이 한글로 돼 있으면 그냥 뭐 게임 내 설정 바꿀 것도 없이 한글로 나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 게임의 이박사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을 리는 없었겠지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쁘다.